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전기공학과 양승학 교수입니다. 우리 전기공학과는 1993년에 출발하여 23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력 에너지 산업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수한 인재 양성을 배출하여 왔습니다. 2014년도 한국전력이 나주혁신도시에 이전하면서 탄력을 받아 한전 취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밸리 인재 양성, ICT 특성화 사업, 프라임 사업, 그리고 링크 사업 등 정부 지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하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전기공학, 자격증 취득,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그 안에서 세부화된 다양한 방향의 에너지 분야의 교육을 하여 전기공학 분야로 능통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전기공학과는 공학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표준화된 국제 수준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밸리 인증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 ESS,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교육 과정을 한국전력 등 전력 관련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 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취업이 보장되며 한전 취업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도 현재 한전 취업반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전에 꼭 취업할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공학과는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이 80%에 달하는 매우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습, 산업체 방문, 그리고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연계와 전 산업의 간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취업 후에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잘 마련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중견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공학과 교육과정이 다소 딱딱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취업이 다양하고 용이하고 취업 후에도 넉넉한 보수를 보장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담당 지도교수님 밑에서 학과 전공 동아리를 접하고 선후배 간의 의기화합을 통하여 관심 있는 아이디어 작품을 만들고 국내에서 실시하는 학회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학과는 전기에너지 분야를 공부하여 한국전력과 관련 공기업의 취업의 길이 열려 있어 지방대학에서 한전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영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기공학과는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에너지밸리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에너지 밸리 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문가의 꿈을 호남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